네, 이렇게 요한쌤의 또 기가 막힌 연주를 한번 듣고 왔는데요. 기가 막혔죠? 네, 기가 막혔죠, 진짜. 네. 연주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딱 이 느낌이. 이게 지금 보니까 34인치 스케일이라고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조금 긴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가볍다. 악기가 가벼워서 되게 저가형 악기치고는 좀 손에 착 감기는 맛도 있었고. 정말 큰 장점. 그게 제일 좋지 않나요? 뭐 소리를 얘기하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일단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볍고 연주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게 일단 가격이 깡패거든요. 가격이 27만원 밖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베이스 기타 중에 두 번째로 가격이 저렴하거든요. 콜트 액션 PJ가 219,000원으로 1등, 두 번째가 액션 플러스가 27만원으로 2등인데 건전지 값인가요? 그러면은 유지비 한 100개 살 수 있지 않나? 일단 가볍다. 진짜 말 그대로 네, 저희도 이제 포장을 하거나 악기 세팅을 하거나 검수를 할 때 들어보면 진짜 가볍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이 액티브잖아요. 액티브라서 연주하시는 걸 들으면 액션 PJ를 연주하셨을 때랑 이 액티브 픽업을 연주하셨을 때랑 일단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 자체가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뭔가 좀 힘있는 연주도 가능하고 패시브 같은 느낌으로 빼서도 연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좀 다양한 게 필요하다, 넓게 커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선택지가 없죠. 그냥 그쵸. 네, 액티브를 선택을 하셔야 되죠.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평을 한번 내리고 싶고, 요거를 그러면 주변에 누가 물어봐요. 요한쌤한테 베이스 사야 할 건데 추천해 줄 거 있냐? 이렇게 물어보면 저에서 추천해 줄 거. 악기 종류장으로 가봐. 갑자기 한 주만에 이렇게 사람 변한다고?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누가 주변에 물어봤어요. 그럼 내가 한 30만 원이 맥시멈이다. 저 베이스를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? 가장 중요한 게 악기를 살 때 예산이니까. 예산, 그쵸. 그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그 기준을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. 뭐 디자인, 혹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. 그치. 소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, 입문악기에서는. 일단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. 이뻐야 맞아. 됩니다. 20만 원 후반, 30만 원 초반 요 악기는 되게 미세한 차이일 것 같거든요, 디테일한 게. 근데 또 액티브랑 패시브가 또 막 있긴 있잖아. 있긴 있죠, 건전지. 그러니까 건전지. 나 자꾸 건전지에 꽂혀있어. 톤에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해서. 난 다 상관없다 일단 그럼 추천드려요, 저는 이거. 아예 상관없군요. 일단 네. 추천해달라고 하면. 그러면 요 가격대에서는 액션 플러스 요 네. 모델을 네.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만한 게 없고 20만 원 안쪽으로 액티브 베이스를 구한다? 그럼 얘가 유일하거든요, 지금. 요것도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. 요것도 한 20년 됐거든요. 상대 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퀄리티에서 제공해준 건데 뭐 요즘에 올드스쿨이라고 올드락 이런 거 우리도 나오니까 단어 선택도 그렇고 되게 오래된 맞아요.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만큼 대체할 만한 악기가 그만큼 안 나왔던 거고 가격적으로도 상품성도 검증을 받았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나는 예산이 없는데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고 뭐 예산이 더 있으면 딴 거가 더 낫죠.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도 이제 악기를 재즈 베이스 큰 거 매시면 이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입문용 악기가 되실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열심히 치세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입문용 베이스 라인업이죠. 콜트 액션 플러스 제품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네. 안녕.